애기씨. 네. 애기씨? 네. 여기 타로 보는 데 아니다. 여기 신천 보는 데다, 그지? 네. 어? 네. 근데 어중삐리하게 이야기 하는 거 안 되고, 어? 뭔 얘긴지 알아? 여기 지금 집에 사람들 다 같이 살아? 엄마랑 저, 제 남동생은 군에 가 있어가지고, 아빠는 저기 위쪽 지방에 일을 하고 계세요. 왜지? 일 때문에. 네.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일부 종사하라는 사주가 아니다. 어? 그러니까 어? 가정이 있어도 어? 옆에 누군가를 두라 했고 그지? 친구 삼아 벗삼아 그렇게 가야 되는 사주팔자를 지녔다. 근데 본대 너희 엄마하고 아버지 자에서 합의가 들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낫지, 그지? 응? 그런 생각해? 네. 어. 그리고 김씨의 여공자손 보는 것 같으면 칠성줄이 제법 감기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혼사도, 직장도, 덕도, 친구 덕도. 그게 부모 덕이 굉장히 없구나. 저요? 응. 어때? 눈 바라보고 얘기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엄마가 지금 뭐 하셔? 지금 주부. 근데 너 누구한테 어? 커가면서 했잖아. 서른 수전 되기 전에 뭔 일 있었지? 그러니까 뭔 일을, 그러니까 무슨 일을 갖다가 그냥 광대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 인간한테 네가 대못이 박혀라 했거든? 얘기해볼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기억을 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하니 지금? 저 아직 무직. 무직. 뭐가 궁금해서 왔을까? 앞에 이야기 내가 다 했어. 뭐가 궁금해서였어? 저 남자는 뭐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남자가 먼저야?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보기에. 앞날. 제 앞날. 내가 지피는 게 있어서 묻는 건데 평소에 뭐에 관심 있어? 뭐 하고 지내? 그냥 집에서 키우는 동물? 응? 이랑 그냥 뭐 키우는데? 기니피그. 기니피그? 쥐? 네, 쥐과. 어, 쥐과. 그래서 그거 키우면서 뭐 게임도 하면서. 게임하면서. 게임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나 보고 얘기할까? 반년? 아, 반 시간. 하루에 반 이상.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긴 한데. 엄마 나이가 뭐야? 몇 살? 언제? 누구? 이렇게 얘기하기 안 돼 있잖아, 서른 살이면. 그지? 다 관심 없어? 관심은 동물밖에 없어. 그거 지 걔 이름 뭐야? 초코? 초코? 초코 생각밖에 없어? 그냥 관심은 초코뿐이야. 그리고 시간들을 보낼 때 몇 시에 자니? 거의 새벽에.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면 10시 넘어서? 일찍 일어나면? 10시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그냥 계속 그런 생활을 하는구나. 직장에 관심이 있긴 있어? 뭐 네. 잘해? 잘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어떤 노래?
그냥 가요? 트로트나. 아, 트로트? 그리고 안 한 노래 가요 중에. 그냥 혼자서 노래하고 그런 게 좋아? 외로운가 보다, 그지? 많이. 부모도 부모대로, 살림도 살림대로, 엄마가, 그지?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서로 원망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 근데 네가 중간에서 빚도 못 보고, 맨날 어디로 가야 될지도, 갈피도 못 잡고,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시컷 노래나 하고, 어떨 때는. 음악도 듣고. 맨날 그러고 있구나. 우리 애기 씨는, 뭐, 연애나,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선생님 봤을 때는, 선생님은 상담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뭐, 심리 상담을 하거나 이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니야. 여기 귀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대대로 조상의 가물이 있다든지, 네가 어디 가가지고, 그냥 인간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요소들로 아프다든지 이러는 것들을 나는 기본적으로 직업을 삼고 있거든. 집에 있으면 어때? 뭐 답답할 뿐이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일단은 선생님 보기에는 그래. 지금 요새 네 나이를 먹은 애기씨들이 다 그렇게 있고, 그지? 힘들고, 어렵고. 부모 탓도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되는 나이가 됐고,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앞날을 위해서 밟고 나가야지 되는데, 우리 애기씨는 자신감도 너무 없어. 맞아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초코 같아. 우리 초코 같아. 우리 초코 같으니까 초코가 자꾸 이렇게 동요되고, 그지? 마음을, 말 못하는 적이라도 나를 보면 반기고 좋아하고 먹이 좀 알고 쳐다보고 있으면 좋고, 그지?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하기 때문에 초코가 좋은 걸 수도 있어. 이미 거기 너무 길들여져 있으니까. 랑 비슷한 상황이지만 너는 인간이고 우리는 인간 속에 살아야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지? 데이트도 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애도 하고 시집도 가서 애도 낳고 살아야 되는데 크게 남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운이 돌질 않아. 여자로서의 기운이 돌질 않는다고 너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관심은 있어? 조금은 거의 없어. 그지? 그것도 그 생각 많은 거고 오늘 이만 쉬고 뭐 맨날 아까는 못 쳐다보더라도 지금은 날 쳐다볼 수 있어. 얼굴도 곧잘 예쁘고 사주도 막 크게 감기는 사주는 아닌데 부모 덕이 크게 없다. 없는데 언제까지 부모 탓을 하면 살겠어. 이모로서 조카한테 뭔가 길을 열어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냥 그런 애기씨 같아. 신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해. 뭐 어떤? 신적인 기운? 그렇지만 신적인 기운은 누구에게나 있지. 왜냐하면 그게 지키는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내가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은 맹한 상태에서 귀신을 부를 수도 있는 문제야. 그지? 너는 둘 다 가능한데 그 틀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귀신 탓을 하게 되지. 뭐 어떤 틀을 말하는 거죠? 응? 뭐 어떤 틀을 말하는 거죠? 어떤? 뭐 아까 틀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틀? 그러니까 방, 집. 네가 지금 하고 있는 365일 돌아가고 있는
네 생활의 패턴 그런 것들을 좀 깨줘야 되지 않을까? 네가 스스로 안 그러면 너 감겨 막 주문하는 것처럼 막 주술하는 애처럼 그럴 수도 있어. 자기 자신을 막대하지 마. 매일매일을. 너는 막대하는 거와 비슷할 수도 있어. 선생님 봤을 때는. 막 흘려보내고 있어. 막. 의미 없이. 그렇다고 막 벽돌을 져라. 아니면 내가 열정을 다해서 쉬지 말고 일해라. 자기 개발해라. 이런 건 아닌데 넌 너무 흘려보내는 중이잖아. 그럼 벌써 서른인데. 내년 되면 서른 안 하고. 마흔 오십 금방이야. 널 사랑해? 사랑하긴? 나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 어? 그렇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안 되고 결국에는 엄마처럼 살 수 있다. 엄마처럼 사는 거 싫잖아. 그치? 네. 선생님 봤을 때는 그게 먼저야. 궁금한 거 있어? 저 직장.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때 틀을 깨고 나오는 것부터. 그 다음부터. 내가 뭐가 적성에 맞고 이러는 건지를 그때야 알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어. 맞잖아. 어? 응. 상을 차릴 때도 뭐가 먼저야? 상부터. 그럼. 그래갖고 닦고. 거기에다가 숟가락도 놓고 반찬도 놓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한 식구가 모여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밥 먹지? 네. 너는 그거 기본적으로 밥상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집에. 선생님 말 깊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뒤에 뭐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녀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신점 보는 신집이다 생각하지 말고 막내하면서 편안하게 뭐 카톡도 나도 할 줄 알아. 카톡에 왜 못하게 생겼어? 아니야. 그랬으니까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 막 쌀 집어던지고 막 방울 흔들고 부채 흔들고 어? 내 인연아 야 인연아 이거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에. 알았죠? 네. 알아들었죠? 됐지? 네.